깊은 내용을 좀 들어가 볼게요.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모작할 때 생기는 문제들인데 이렇게 있는 그림을 모작한다고 해봅시다.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요. 이렇게 그려요. 예를 들자면 좀 극단적 예시입니다. 근데 그리는 순간에는 얘네 둘이 같다라고 인지를 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나서 다 그렸다 비슷하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덮고요 한 3일 뒤에 다시 꺼내보세요. 그럼 뒷골이 딱 땡겨요. 이게 뭔데 내가 똑같다고 했지? 이게 똑같다고? 내가 왜 이걸 똑같이 봤지? 왜 이제야 보이지? 이 느낌을 받을 거예요. 100% 봤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 있는 분들 전부 다 이거 100% 봤습니다.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. 왜냐하면 창작할 때 이 퀄리티 죽어도 안 나와요. 이렇게 나와요. 이렇게 나와요. 그거를 깨는 과정이에요. 그거를 깨는. 이 인지의 오류거든요, 이게.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 할 때 왜 그러냐면 이 각도가 아닌데 이러다가 이 인지가 다 절로 가요. 그러니까 얘네가 온전히 비슷하다는 것조차 인지 못할 만큼 여기에 온 신경을 다 집중하니까 그냥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라고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 증상이 생겨요. 지금 보시는 분들 다 생겨요. 100% 다 생겨요. 제 손목 가지고 이거 얘기 드릴게요. 다 생깁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3일 뒤에라도 하루 뒤에라도 이걸 다시 보고 똑같이 한 번 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 끝내고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. 핑계대지 마세요. 이거 질려서 싫어서 새로운 거 하니까 재밌어서 넘어가는 거면서 다 했으니까 나는 이거 다 했으니까 늘겠지라고 본인 합리화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겁니다. 그거. 그러니까 장수 늘려봐야 소용이 없어요. 그림은 장수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.